안녕하십니까. 채권법 총론 여섯 번째 강의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는 채권의 효력 중에서 대외적인 효력의 항목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되느냐 하는 문제와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됨으로 인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두 가지 쟁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채권 침해는 채권의 목적인 채권의 내용이 실현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채권 침해는 채무자와 제3자 이렇게 두 측면에서 검토할 수가 있지요. 채무자에 의해서 채권이 침해되는 것, 즉 채무 불이행으로서 그 분야는 우리가 다루는 것이고, 제3자에 의해서 채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지금 채권의 대외적 효력으로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대해서 먼저 불법행위가 성립되는가 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고, 이러한 불법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쫓은 이행을 할수 없는 것이 제3자의 침해 행위가 중간에 개입이 돼서 침해 행위를 실현할 수 없는 것일 때를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채권은 기본적으로 그 성질상 상대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고, 물권과 대비해서 물권은 대세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여러 사람한테 그 물권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상대권인 채권의 경우에 일반 제3자의 침해를 그 불법행위로서 일반적 현상으로 다룰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채권의 내용의 실현을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특정의 침해 행위에 관하여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 경우에 채권의 효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불법 행위가 성립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설이 좀그 성립 근거에 대해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다수적인 권리는 채권도 물권과 마찬가지로 일단 재산권으로서의 보편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는, 즉 권리의 불가침성으로부터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소수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성질상 예외적으로 제3자가 침해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또 그처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정책적인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다수설이든 소수설이든 현재 학설에서는 이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이런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하는 데 대해서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인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경우에 제3자가 채권 침해의 모습으로 등장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와 급부를 침해하는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가 직접 채권을 처분 또는 행사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그 채권 자체를 잃게 하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즉,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 예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무기명 채권 증서를 조각내거나 멸실한 때, 즉 어미나 수표 이런 것들을 찢어버리는 것이죠. 또는 횡령해서 선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 이때 무기명 채권 증서를 어미나 수표를 횡령해서 선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는 선의 제3자가 그 권리를 갖게 되기 때문에 먼저의 채권자는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즉, 채권의 귀속 자체가 침해되는 경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채권을 양도하고 나서 대항 요건을 갖추기 전에 이중으로 제3자에게 또다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제2의 양수인에게 대항 요건을 갖추게 한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채권을 양도하게 되면은 일정한 대항 요건, 즉 통지 같은 것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걸 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채권을 양도하면은 즉 이중 양도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중 양도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채권은 평등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양수받았던 또는 나중에 양수받았던 사람이든 대항 요건을 먼저 갖추게 되는 사람이 실질적인 채권 양도를 받은 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두 번째의 경우에 제2의 양수인에게 대항 요건을 갖추게 한 때는 제2의 양수인이 채권자로서 지위를 갖게 되니까 처음에 양수받은 사람은 그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로서 유효한 변제를 받은 경우입니다. 즉 제3자가 채권의 준점유자 470조에 설명하는 준점유자와 또 영수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변제를 받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는 채권자가 또다시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채무자는 이미 자기가 갚아야 될 채무를 이행을 했지요. 다만 이행을 받은 사람이 채권의 준점유자 또는 영수증 소지자에게 주었는데, 이런 영수증 소지자나 준점유자가 실질적인 채권자는 아닌 경우에도 변제한 채무자는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즉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채권자는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당하게 된 것이죠. 또네 번째의 경우로서는 표현 대리인으로서 채권을 처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표현 대리인으로서도, 표현 대리라는 것은 무권 대리의 일종인데, 기본적으로 표현 대리인은 대리권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표현 대리도 기본적으로는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그 효과를 미치서는 안 되지만은 외관상 대리권을 가진 것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이 본인한테 미치게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가 실제 사례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둑이 통장이나 인감을 훔치고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예금을 빼낸 경우가 신문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은행으로서는 그 통장과 인감을 갖고 또 비밀번호까지 다 알아서 예금을 청구할 때 은행은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것이지요. 따라서 돈을 지급하게 되면은 실예금주에게 돈을 또다시 지급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은행으로서는 사실상 통장과 또는 인감과 비밀번호가 다 완전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이 실제 예금주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경우 은행은 실제 예금주에게 반환 책임이 없다.
즉 나중에 실제 예금주가 또 돈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때 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은행이 실제 예금주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도둑이 실제 권리자는 아니지만은 통장과 인감을 가지고 비밀번호까지 알아서 예금을 청구했고 그러한 예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고 믿어서 지급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때 우리 기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심 법원은 도둑들이 맨 처음 인출한 2,500만 원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함으로 하는 판시를 하게 된 것이죠. 이에 반해서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해서는 1, 2심 법원은 그것을 채권의 준점유에 대한 변제로서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최종적으로 판결문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예금 인출도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청구서에 하자가 없고 진정한 인감이 사용됐을 뿐만 아니라 철저한 보안이 요구되는 비밀번호까지 일치했으므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실제 채권자로서는 채권의 귀속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은행과 채권자 사이의 예금 채권 계약은 제3자에 의해서 침해가 됐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 사례로서는 전자상거래가 최근에 아주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전자상거래 업체가 입점 업체의 계좌 실명을 확인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 다른 사람이 대금을 착복한 사례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바가 있습니다. 이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있어서 제3자의 계좌 유입을 방지할 주의무가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입점 업체의 판매 대금, 입금 계좌 예금주에 대한 실명 확인을 소홀히 해서 다른 사람이 판매 대금을 횡령한 경우에 전자상거래 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때 그 지급 과정에서 글씨가 좀 조금 막힌 하지만은 재판부는 회원이 수령해야 할 금원이 제3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제3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송금이 돼서 그 회원이 손해를 입게 되었다면은 제3자의 범죄 행위의 주된 수단은 바로 대금 지급 과정에 있어서 입금 계좌의 지정 그 자체가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전자상거래의 경우에 예금 계좌가 누구, 어느 명으로 될 것인지 하는 확인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고, 이처럼 제3자가 이 계좌 실명을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홀히 해서 다른 사람이 그 대금을 착복할 소지가 있었다면은 전자상거래 업체에도 일말의 책임이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입점업체 스스로가 대금을 다 받아야 되는데 입점업체한테 갈 돈이 제3자의 계좌로 가게 됨으로써 채권의 귀속 자체가 침해됐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의 귀속 자체를 침해한 경우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예로 들어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급부 그 자체를 침해한 경우를 들수 있습니다. 즉 채권의 행사는 그 급부 즉 채권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청구하고
이를 수령하는 행위에 의함으로 제3자가 이러한 채권의 행사를 전부 또는 일부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채권을 침해하는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시 둘로 이때는 나누어서 급부가 침해됨으로 인해서 채권 자체가 소멸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물을 인도하는 채권에서 제3자가 목적물을 멸실케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물, 즉 이조시대 백자가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팔아서 사고 그 주고받아야 되겠죠. 그 인도하는 채권에서 제3자가 그 목적물을 깨뜨리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즉 도자기가 깨짐으로 인해서 목적물이 멸실되고, 따라서 특정물 인도 채권이 이행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는 급부의 침해로 인하여 제3자가 급부를, 즉 목적물을 멸실케 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게 된, 즉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제3자의 불법행위, 제3자가 잘못, 과실로 그러한 멸실의 결과를 도래했기 때문에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급부를 침해하는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이 소멸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 번째의 경우에 대한 예로서는 제3자가 채무자와 공동 불법 행위를 한 때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즉, 제3자가 채무자와 짜고,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 채무자도 아직도 불법 행위자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병존한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때는 제3자가 불법 행위를 했으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채무자도 이 제3자와 함께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하여 연대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진정 연대 채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다수 당사자의 채권 채무 관계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관여해서 공동으로 불법 행위가 되는 예로서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될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지만 어쨌든 네이버 검색 1순위를 믿었다가 낭패본 사례가 최근에 이게 신문에 등장을 하고 있죠. 우리가 통상 이제 앞에서도 전자상거래 이런 것이 점점 더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는 시점인데 직접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이런 고전적인 거래 형태에서는 특별히 제3자가 이렇게 개입할 여지가 적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인터넷 사이트로 전자상거래하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인터넷 거래를 함에 있어서 판매자를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하고 대체적으로 우리는 믿을 만한 사이트에서 판매가 이루어질 때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때 믿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 검색 순위에 있어서 상당한 신뢰성을 대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네이버가 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 1순위를 부여하는 것이죠. 통상은 검색 1순위는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신뢰를 갖고 많이 이용하고 이러므로써 1순위가 돼야 옳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신용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네이버에서는 돈을 받으면 돈을 내는 사람에 대해서 1순위자를 판매하는 셈입니다. 따라서 돈만 내면 1순위가 되니까 안전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있지만은 가짜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검색할 검색 1순위에서
1위에 올라와 있으면은, 야, 이것은 나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이 거래 사이트에서는, 대해서는 신뢰하는구나, 이렇게 믿고 거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안전거래 사이트를 믿고 돈과 물품을 보냈는데 이것을 받고 잠적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5,500만을 챙겨서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것이죠. 이러한 피해를 봤을 때 결국 채권 채무 관계에서 그러한 손해는 이 검색 믿을 만한 포털 사이트가 이런 검색순위 1순위라는 안전거래 사이트에 대해서 실제 사실상의 그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즉 포털 검색순위는 대부분 광고료를 내면 상위에 올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따라서 공정성이나 안전성 이런 것이 보장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것으로 이렇게 오인하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공동으로 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라고 이해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기 사이트를 확인을 안 하고 검색어 1순위로 올려서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은 이러한 확인을 안한 부분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급부를 침해하는 형태로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이루어지는 이외에도 이 제3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속해 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채권자의 채권을 침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채권자가 궁극적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실행시킬 때 결국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은 채무에 따른 이행을 강제하지만은 그러한 현실적인 강제가 이행 강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최종적으로 손해배상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금전으로 이루어지고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이 그것을 담보하게 되는 것이죠. 즉 일반 재산이 있어야 압류해서 경매 처분을 하고 그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제3자가 감속해 하면은 역시 채권자의 그 실현이 채무 채권의 실현이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 취소권으로 해결하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의 경우에도 채무자가 채권자의 관계에서 이제 채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든가 채무 이행을 청구하게 될때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여러 사람에게 다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여러 수익자를 상대로 결국 사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또그 넘겨간 재산을 다시 채무자에게 돌려라 하는 원상회복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행위 취소와 원상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다시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확보된 재산이 있어야만 채권자가 나중에 자기 손해를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집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처럼 채권자 취소권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는 차후에 책임 재산의 보전편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에 대해서는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많은 판례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법원 2007년 9월 6일 선고 2005-25021호 판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서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그 제3자의 행위가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로서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가 하는 그러한 요건 또 위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또 강제집행 면탈을 목적으로 채무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제3자에 대해서 직접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하는 두 가지 점에 대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의 첫 번째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그 불법 행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제3자의 채권 침해가 언제나 불법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채권 침해에 대해서 채권은 공시 방법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는 상대적인 그러한 권리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불법 행위가 되려면은 그 요건을 좀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이죠. 즉, 채권 침해의 태양에 따라서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 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는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러한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즉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불법 행위가 돼야 제3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겠죠. 불법 행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 행위에 관여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때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그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와 적극적으로 공모한 그러한 사실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판례에서 자주 나타나는 용어 중에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거나 해서 적극적으로 제3자가 관여를 해야만 불법 행위가 되는다라는 그러한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채권 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 침해의 고의 과실과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채권 침해가 된다. 또 채권 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이라든가 침해 행위의 태양, 또 침해자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권의 침해에 대해서 제3자가 불법 행위가 되는지 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례에 있어서 상당히 엄격하게 이렇게 요건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채권이 물권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성격을 갖고 또 채권이 채권자 평등 원칙이라는 이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그 채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그러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판시에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을 가진 채무자가 제3자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경우에 이때는 제3자가 자기 명의로 실제 이 부동산을 사거나 이르지 않고 명의신탁 받아서 명의만 돌려놓은 것이죠. 이러한 경우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불법행위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러한 약정으로 명의수탁 등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명의신탁으로서 채권자의 채권 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그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공모 가담하였다는 이러한 별도의 사정들이 더 입증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 특히 채무자의 일반 재산을 감소케 하는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강제집행 면탈 행위에 적극적으로 공모하거나 가담하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가 입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일반 재산을 감속해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의 채권 침해가 인정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가 인정이 되려면은 앞에서 판례를 살펴본 바와 같이 물권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엄격한 요건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되려면은, 즉 불법 행위가 성립하려면은 제3자의 채권 침해가 있더라도 그것이 우리 일반 불법 행위의 요건을 또다시 충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일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750조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고의와 과실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과실 책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3자의 채권 침해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을 일반 불법 행위의 경우에 고의 과실과 동일하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 검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채권은 물권과 달리 채권의 목적은 채무자의 급부이며, 즉 채무자의 개별적인 상대적인 권리다라는 것이죠. 채권에는 공시 방법이 없으므로, 즉 그러한 채권을 돈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남들이 알 수가 없죠. 즉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반해서 물권은 어떻습니까? 물권은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를 할 수가 있죠. 또 자동차나 이러한 동산의 경우에도 등록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또 책이라든가 이러한 물건의 경우, 즉 동산의 경우에도 점유, 즉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외관상 특징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채권은 청구를 할 권리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까지도 불법 행위가 있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가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 과실이 있다라고 추정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의 경우에는 일반 불법 행위와는 좀 달리 사실상 고의에 의한 채권 침해에 한정이 돼서 책임 범위가, 즉 성립 범위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즉 과실에 의한 제3자의 채권 침해는 거의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판례에 있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제3자가 채무자와 공모해서 재산을 빼돌린다든가 이와 같이 고의적인 행위를 했을 때에만 불법 행위가 성립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나가서 두 번째 위법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성에 있어서는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침해가 있을 때 위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반 불법 행위에 있어서는 뭔가 해야 할 주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이때 위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에서는 보다 더 일반화된 이러한 기준을 적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률상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했는지 여부, 또는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 아니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했는지, 즉 103조에 위반한 그러한 형태가 보이는지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 행위에, 즉 위법성을 갖고 있는지라는 것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고의에 의한, 과실보다는 고의에 의한 이러한 채권 성립을, 채권 침해 이런 것을 이야기할 때 가맹점 계약 위반으로 인한
독점적인 영어권 침해에 대한 판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성도 있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맹점을 대리점, 가맹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러한 가맹점을 맺었을 때는 어떤가요? 가맹점을 맺는 이유는 가맹점 계약을 하고 독점적인 그러한 영어권을 취득하는 데 있겠죠. 근데 이처럼 가맹점 계약을 해서 독점적으로 내가 영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 이외에 주위에 또다시 똑같은 영업을 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때 독점 계약을 즉 가맹점 계약을 맺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가맹점 계약을 맺어서 독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즉 그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침해되게 된 것이죠.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즉 여기서 원고는 채권자 가맹점을 맺어서 가맹점 영업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맹점 계약을 한 가맹점주가 제2, 제3의 가맹 계약을 체결해서 그 가맹점들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결국 독점적으로 가맹점 계약을 맺었다라는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처럼 제2, 제3의 가맹 계약을 체결해서 그 가맹점들로 하여금 영업을 하게 함으로써 원고의 독점적 영업권을 침해했을 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은 채권에 대해서 가맹점을 그 계약을 맺은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금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제2, 제3의 가맹계약을 맺은 사람들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 실은 의문이 되는 것이죠. 만일 여기 제2, 제3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기존에 가맹계약을 맺고 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독점적인 영업권 이런 것들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제2, 제3의 가맹계약을 별도로 맺은 제3자에게 이 채권 침해를 인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제2, 제3의 가맹계약을 체결한 제3자가 적극적으로 이 기존의 가맹점이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만일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면 즉 고의적인 행동으로 단순히 안다는 것을 떠나서 더 적극적으로 침해를 했다면은 이러한 가맹 제2, 제3의 가맹 계약을 맺은 사람도 제3자의 채권 침해로 의율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검토 대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이 이처럼 고의과실 또 위법성 이러한 측면에서 검토가 됐는데 문제는 방금 가맹점 계약에서 본바 같이 이중매매 또는 이중의 계약을 한 경우에 이때 제3자의 채권 침해에 해당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좀 아까 가맹점 계약에서도 그것을 제3자의 채권 침해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칙적으로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 채권 평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2, 제3의 가맹점 계약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부정한 경업을 할 목적으로 사기라든가 강박과 같은 부정한 수단을 쓸 경우에는 위법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2, 제3의 가맹점 계약에서 이처럼 부정한 경업을 할 목적으로 또는 사기나 강박과 같은 부정한 수단을 쓴 경우에는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로서 불법 행위가 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통상 우리 출연계약, 광고계약 이런 데 대해서 그동안 대부분 전속계약을 체결할 텐데 이러한 전속계약에 위반해서 가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계약 내지는 전속계약과 관련되는 그러한 계약 유형에서 또는 침해 형태에서도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 문제는 항상 논의될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중매매, 이중계약의 경우에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반사의 질서 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즉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우리 판례에서도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중매매의 경우에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다라는 그러한 판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도 단순히 과실이라든가 안다는 정도만 가지고는 해당되지 않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제3자의 행위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특히 경쟁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2001년 5월 8일 날 선고 99-38699호 판결에 의하면은 독립된 경제주체 간의 경쟁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에도 독립한 경제주체 간의 경쟁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단순히 제3자가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계약 내용을 알면서 했다는 것만 가지고는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와 적극 공모했다거나 제3자가 기망 협박 등 사회상규에 위반하는 그러한 수단을 써서 계약을 했다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 한해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는 그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제3자의 채권 침해에 대한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3자의 채권 침해가 불법행위가 되고 이러한 불법행위의 효과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러한 채권 침해가 되는 경우에 그러한 채권 침해를 방해, 배제시킬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학설이 인정하는 설과 부정하는 설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설은 권리의 불가침성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반해서 통상 지배적인 견해는 채권에 의한 방해 배제는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방해 배제 등 행위를 청구하는 것은 물권에 기해서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물권법에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에 기한 방해 배제는 인정하지 않고 만일 인정되더라도 그것은 법 정책적인 문제로서 본질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인정하더라도 방해 제거나지 방해 예방에 한한다라고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서도 일시경작권에 기한 인도청구를 부정하는 판결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토지를 일시경작하는 그러한 경작권을 매수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대외적인 효력 에 대해서 이 방해 배제까지 즉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견해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공시 방법이 없는 채권에 대해서 침해 배제를 인정하는 것은 거래 안전을 해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중요한 근거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시 방법이 그러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인정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라고 반론을 할수 있고, 바로 이러한 경우, 즉 현행법상 물건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공시 방법을 갖추었을 때 물권화, 즉 일반 물권과 같이 공시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채권의 존재를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러한 공시 방법을 갖춘 채권에 관해서는 방해배제를 인정하는 그러한 학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공시 방법을 갖춘 임차권의 경우에, 우리 임차권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경우에 공시 방법을 예견하고 있지요. 따라서 이처럼 공시 방법을 갖춘 임차권의 경우에는 채권이더라도 침해에 대한 방해 배제를 인정할 여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채권의 대적 효력으로서 제3자에 의한 채권 침해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